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좀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증시의 경우 미국은 올해 여름의 고점을 넘어섰죠. 고점보다 한 2%에서 3% 정도 더 상승한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름의 이전 고점까지 약 한 2%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 발표됐죠. 이 11월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로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1%로 3년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10월 PCE는 2.9%였는데 이번에 예측치는 2.8%였는데 이보다 더 떨어져서 2.6%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일반적으로 물가를 얘기하면 이 CPI 물가를 더 많이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CPI가 먼저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물가 데이터의 기준은 PCE이기 때문에요. PCE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수장인 파월도 우리들의 목표는 코어 PCE의 물가지수가 2% 맞추는 거라고 몇 차례 말해왔으니까요. 이 코어 PCE 보면서 금리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당연히 PCE 물가지수에 주목해야겠죠. 근원 PCE 역시 이전 10월 달은 3.4였는데요. 이번 예측치가 3.3이었고 실제는 3.2로 물가지표가 정말 잘 나왔어요. 이 코어 PCE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빠져 보이지만 최근 6개월 연율로 환산을 하면 1.9% 수준이어서 엄청난 수치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패드워치에 따르게 되면 올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주 대비해서 90%로 급상승하죠. 물가 상황을 다른 지표를 보면서 진다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12월 12일 날 발표된 CPI.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에 3.2였다가 이번에 3.1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았고요.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원 CPI 경우에 이전 수치가 4.0이었고 이번에 발표한 수치 역시 4.0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FOMC회의 때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원 PCE로 보면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FOMC 회의가 이제 3월을 빼면 1월과 2월 딱 두 번 남았거든요. 현재 근원 PCE가 3.2, 2% 중반까지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3월에 금리 인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로 8주 연속 상승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쉬는 타이밍을 저는 2024년 올해 2월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뭐 데이터들인데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점과 속도죠. 이와 더불어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증시에 연동되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환율을 보시게 되면요. 1290원대에서 1320원대까지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미국보다 먼저 한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가 깨지고 현재 3.9%도 깨져서 3.8%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더 떨어질 거고요. 특히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겠죠. 대한민국은 2024년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중 수출이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이 되고 있고 경상수지도 6개월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올해는 연간 수출이 9% 정도로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금리로 내수 시장이 좋지 못한데요. 올해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2024년 상반기죠. 2024년 상반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내수 시장도 점점 살아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역 수지 개선 없이는 주가는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지 않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이 힘들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계속 대한민국 지수를 살 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역 수지가 전체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금은 반도체만 좀 잘 되고 있고 그럼 그쪽 관련돼 있는 것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반도체만 딱 골라서 사는 게 이런 이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이전 고점보다 2-3% 더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은 아직 고점까지 가려면 2%, 3% 더 상승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지금 자리에서 무역 수지 같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4년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 채권의 비중, 비트코인의 비중의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4만 불 내외에서 그리고 3만 7천 불 내외에서 분할로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2024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고 2024년 1분기에 현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해당 ETF 신청 기업들하고 유선상으로 전화상담 다 끝냈고 ETF 신청사인 블랙록하고 나스닥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리했다.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요. 지난 10월 미국 법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요. SEC의 양보 명령을 판결하죠. 비트코인 차트도 2019년 $1,000대에서 저항 구간의 차트하고 지금 비슷하고요. 이번에 $45,000의 저항대를 뚫어낸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이 되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미국 주식보다 이제 이머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유동성이 확대되는 얘기는 돈이 늘어나는 거고요.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이나 부동산밖에 투자처가 없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2024년의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소비지표, 고용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금리나 소식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2월이죠. FOMC 이후에 시장이 정말 급변했습니다. 두 달 전 10년물 국채금리가 5.02% 찍었는데요. 두 달 만에 4%도 깨지고 지금은 3.8%에 머물고 있는데요. 12월 초에 파월은 금리 인하 시기상조란 말을 하면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 때 금리 인하 논의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럼 불과 보름 만에 파월의 말이 바뀐 건데요. 그동안 데이터 값을 보면 실업률이 3.8에서 3.7로 약간 떨어졌어요. 고용지표도 지난달 1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좋게 나왔고요. CPI 그리고 PPI, PC 지표는 그
이전에 발표됐으니까요. 즉 보름 동안의 경제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파월이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11월 말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뒤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죠.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전국 평균 7% 앞서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지금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여론조사할 때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일각에서는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져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에게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연준의 부담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경제사령탑 적임자를 묻는 블룸버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51%, 바이든은 33% 나왔으니까요. 백악 관측은 낮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견조한 성장률 등을 내세우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바이든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파월 의장의 피벗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와의 재대결에서 의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질 경우에 금리 인하의 정당성이 있겠지만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겠죠. 파월이 과연 데이터값만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빠른 피벗과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을까입니다. 다만 그의 발언으로 시장은 연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파월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국내 증시는 지수 상승 종목 위주의 시장의 흐름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일 호재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라든지 헬스케어, 반도체 이런 기존의 주도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든지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죠. 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하는 날 42,950원부터 출발해서 최근 22만 원대까지요. 400% 넘게 상승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상장하는 날 2만 원대에서부터 5만 원대까지 약 한 150%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2차 전지 섹터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탄산리튬 가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탄산리튬 선물지수가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다 보니까 위안화로 거래가 되는데요. 이 탄산리튬 선물지수가 현재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과도하게 생산이 된 배터리 물량을 밀어내기 위한 시장이 현재는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이 좀 받쳐지지 못하고 있죠. 2020년만 해도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10만 위안, 즉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불과 2년 만에 2022년 11월 사상 최고치인 톤당 60만 위안에 거래가 됐습니다. 약 6배 상승했죠. 현재는 이 10만 위안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수요 감소를 일으킨 점도 탄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생산업체의 공급 증가도 가격 경쟁력을 유발시켰죠. 이 10만 위안은 사실 심리적인 가격 지지선이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무너지면 다시 올라오고 있고 바닥 가격의 지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 정도 되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탄산리튬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맛집 입력 후에 문자를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하고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또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자국 우선주의 법안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려 미국 내 기업들을 때리는 형국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2024년부터, 즉 올해죠. 중국산 광물 그리고 부품 등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테슬라라든지 포드 같은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이 시행이 되는데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라든지 그리고 통제 그리고 관할권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은 지분이 25% 넘어가면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더욱더 중국을 옥죄기 위해 들어가는 형국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국내의 경우 25% 미만이 적용이 되면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겠죠. 반대로 50% 이상의 중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건데요. 이 에코프로머티가 한국과 중국의 자본의 합작회사였고 지금은 100% 한국 기업인데요. 전국체로는 국내 1등 기업이죠. 25% 미만이 적용돼도 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급등하는 이유도 물론 여기에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장은 리튬 가격의 회복과 IRA 감축법에 대한 수혜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요. 전기차가 올해 약 1,900만 대에서 한 2,000만 대로 작년보다 30%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차 전지 섹터는 당연히 조정이 필요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빠르면 올해 2분기 정도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또 특이한 점은 외인의 선물 순매수가 계속 1조 단위, 2조 단위, 조 단위 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그러면서 이끌었는데요. 또한 그동안 상승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에서 매도물이 출회됐던 게요. 상당한 큰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면 그 손바뀜이 최근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IT 장비 소재 그리고 반도체 기계 섹터의 장에서 운송, 음식료, 자동차,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시장은 이 소형주나 개별 재료를 가진 종목보다는 시장 거래 대금을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거래 대금을 가져오는 종목들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런 시장에 개별주 중심의 플레이어가 소외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기다리면 시장의 색깔은 또 바뀌겠죠. 상승장에 소외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철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상승 흐름이 최근 8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세븐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진 않았어요. 역대 신고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부근에 있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홈디포, 그리고 코스트코, 보잉, 캐터필라 같은 가치주가 미국 시장을 주도합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가치주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치주란 현재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돈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유통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항상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그중에서 자동차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죠. 대형주도 그렇고 현대유아나 만도 같은 부품주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은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선물시장에서 조 단위로 넘게 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일본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이렇게 큰 자금들이 선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시장이 하락했지만 통화정책이 끝난 후에 지수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 계속되고 있고 이유는 통화 완화 정책을 기존의 기조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에 같이 들어오는 과정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선물을 먼저 산 거죠. 그래서 최근 지수의 상승에 밑바탕이 된 흐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선물을 샀다는 얘기는요. 발빠르게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수 박스권 상단에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차트 코스피 지수 주봉인데요. 지금의 지수 흐름을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외인의 매수가 주식이 아니고 파생 상품에 대한 매수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일 거고 외인들의 단기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맞는 전략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말씀 저는 드리고 싶고 우리 시장 가치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돈 잘 버는 회사는 어떤 종목이 있고 반도체를 이을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주는 뭐 자동차, 철강, 바이오, 조선, 유통 섹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의 순환매 흐름이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들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쉬었다가 며칠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선도 종목으로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죠.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성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 공장에서 발을 빼고 그 다음에 인도와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고 최근에 GM 법인, 인도 법인이 보유한 연간 13만 대 규모의 공장을 완성차 업체에서 인수를 하죠. 돈 잘 벌고 있고 해외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약간의 내부적인 문제를 빼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로 가는 순환의 흐름에서 반도체 쉴 때 전기전자 또는 자동차, 바이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에서 1조 2천억가량 순매수를 하고요. 외인도 1조 2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어갔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지수 관여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 관여 비중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 삼성전자는요.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소위 8만 전자는 무난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 관심권에 부각이 되는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QR코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하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